교과서엔 없는 2% 역사 이야기. 오늘의 수능 2%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위화도에서 시작합니다. 위화도를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조선의 건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인 위화도 해군입니다. 명나라는 고려에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해 왔습니다. 바로 원나라가 차지했던 철령이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러자 고려 우왕은 요동을 정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하였지만 우왕은 요동 정벌을 내세우면서 전국에서 4만 군사를 모집하여 이성계와 채영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우왕의 부탁으로 채영은 우왕의 곁에 남게 되고 이성계 혼자 요동 정벌군을 맡아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큰 장마를 만나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동 정벌군은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 갈수록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고 심지어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이성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왕과 채영 장군에게 4대 불가론과 현재 위화도 상황을 서신으로 보내 회군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성계가 내건 4대 불가론은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순 없다. 둘째, 농사철이라 바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여름에는 군사를 모으면 안 된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요동을 정벌하는 사이 외적이 허술한 틈을 타서 고려를 쳐들어올 것이다. 넷째,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요가 풀어지고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수도 있다. 이 네 가지의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채영은 이성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속히 진군하라, 요동을 정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성계는 평양에 사람을 한 명 더 보내어 회군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역시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군사들만 희생시킬 것 같다는 생각에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개경으로 돌아가면 왕의 명령을 어겨 역모죄로 몰릴 수 있다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가 요동정벌을 주장한 간사한 신하들을 처단하기로 결심합니다.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간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대부분의 군사는 이성계의 요동 정벌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채영과 구애 군사들은 개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채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한 채로 기항을 가 처형되고 우왕은 강화도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이성계를 옹호하는 신진사대부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55쪽을 살펴보면서 조선의 건국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